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수능시험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네. 다가오니까 네. 이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수능시험? 팁.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나는 학원 교사가 아니야. 네. 학교 선생님도 아니야. 난 무당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봐줘야 돼. 아 그래요? 일단 그 학생의 사주에 관운이 있는지를 봐줘야 돼. 관운이 있으면은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도 시험 날에는 정말 기질을 발휘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순번 몇 번에 있다가도 앞에 사람이 다 잘려가지고 자기가 덜커덕이 합격을 한다는 거지. 네. 그런 게 이제 관운이 있는 친구들의 예고. 관운이 없다 그러면 전국 1등, 무슨 스피치 대회 1등, 뭐 따놓은 당상이다. 학원 선생님, 교사들이 다 말해도 그날 시험 당일날 장염이 걸려버려. 아,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화장실 들락거리고 막말로 기저귀 차고 시험 보니 봐야 되는 형편이 되면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럼 시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예민한 학생들도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거는 운이 안 따라준다고 보면 되는 거야. 건강상에 의사들은 건강상의 문제고 신경성 두통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겠지만은 그거는 관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뭐 수능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을 조금 없는 애들은 없는 친구들은 조금씩 이런 이제 계통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초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비방을 하든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구술한다는 건 좀 무리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리 10대 때부터 구술을 시작하면은 구수로 끝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방은 조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첫 번째 비방하기 무조건 비방하는 건 또 안 돼. 알아봐야 돼. 관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방향 길방 길한 방향을 찾아서 원서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